자, 세트피스 사냥도 하나하나가 소중해졌고요. 올라오는 슛! 자, 들어갔습니까? 이걸 끄집어 냈습니까? 이번 여기서 센스 있게 돌려놨거든요. 아, 이게 라인을 완벽하게 뒤따라붙고 있고, 자, 조용욱 쪽으로, 조용욱. 다시 한번 윤정규 올려줬습니다. 헤더! 펀팅 슈퍼학생! 김영광!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자, 거리상으로 보면 나상훈 선수가 헤딩한 골대 거리가 네, 불과 5m가 되지 않거든요. 야, 그런 상황에서 김영광 선수의 네. 자,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세이브가 나오는 김영광. 순간적으로 공간 열릴 수 있는데 정말 슛! 골키퍼 펀치! 김영광 쳐냈습니다. 다시 넘어는 크로스. 김영광 다시 펀치! 중앙 오른발 슛! 아꼈습니다. 도움을 줬고요. 마샷! 슛! 마샷! 유효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지금 각도가 제대로 열렸잖아요. 오, 빠르게 쏘네요. 지금은 골대 안으로 가는 궤적이었어요. 아, 인프런트에 강하게 맞으니까 이게 휘어지기도 휘어집니다만 가다 뚝또 슈팅 치고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올립니다. 패시! 이번에도 유효 슈팅. 그러나 김영광이 걸립니다. 라는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왔다 부상으로 안타깝게 나가게 됐지만 발시아가 첫 경기 교체 투입돼서 헤더 한 방, 가마차기 한 방 이렇게 보여주면 강원 팬들 흥분됩니다. 막 풀립니다. 자, 임상현 박스 안쪽. 임상현 각도 만들어놓고 슈팅.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다리 좁히면서 나왔었던 네. 김용관 키퍼 가운데로 오른발 조준 다시 밀어줍니다. 모세스 원더십 패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얼굴로 하나 큰 거 막아. 형용해. 자, 왼발 올라가죠. 와, 정재희. 자, 고영준 직접 슈팅! 선을 끌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영준도 와.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옵션은 있었지만 충분히 때려볼 수 있죠. 내친 김에 멀티골까지 노려봤던 고영준입니다. 자, 하지만 김영관 골키퍼가 와, 제대로 걸렸습니다. 와, 예. 나리치 왼발로 쭉 밀어줬다. 김영광이 또 한 번 성남의 골문을 걸어 잠깁니다. 야. 킥 너무 좋았어요. 예. 자, 크로스 그리면서 빨려 들어가는 궤적이었는데 오늘 정승원 선수 헤딩에 걸리네요. 예. 자, 백힐러 빼줬습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김영광이 빨랐습니다. 김영광. 이제 김영광 선수의 이제 이방 이렇게 치고 나왔고요. 하지만 아프지만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잡는 김영광 선수. 아우, 최후반에서 이제 베테랑 선수의 이제 투지가 기성용 그리고 황인범. 자, 황인범!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움과 좀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서서 네. 황인범 선수가 슈팅이 괜찮았고요. 슈팅이 생각 이상으로 볼이 약하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코너킥! 에릭 슈팅! 김영광! 막아냅니다! 다시 먼 거리 직접 슈팅! 여기서 1차적으로 굴절된 볼 이후에 고영준의 슈팅은 김영광이 반응을 예. 했고요. 한 번에 아, 침착해요. 네. 고영준 침착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공이 떠 있기 때문에 예. 강하게 차려고 하면은 사실 뭐 홈런성 슈팅이 될 한승규. 자,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슛! 아, 세이브가 됩니다.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득점은 못했지만 중앙처럼 끄고 안쪽으로 팀이 됩니다. 슛! 아, 막아냅니다. 이거는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돌파 시도 박스 안쪽 슈팅 김영광. 점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장면 보고 좀 넘어가죠. 아, 패스 미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네. 성남 그리고 권한규 선수였었고 일단 권한규 선수의 이 실책을 김영광 김영광 키퍼 나와서 가슴으로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여기서 강의빈 선수가 볼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위기가 될 뻔했거든요. 레오나르도 백힐 중앙쪽 흘러나갑니다. 슛! 슈퍼 세이브 다시 한번 끝까지 따라서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네. 자, 중앙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발끝으로 찔렀지만 아, 김영광 선수 데뷔가 잘 돼 있었네요. 네. 네, 캐칭 이후에도 길어질 수 있... 아마노. 자, 아마노 올라갑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정확히 캐칭을 해내고 있는
본인의 자신감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네. 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보여지네요. 자, 빌드업을 포기하고 또다시 길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영광이 몸을 던져서 일단 가운데쯤 버텨내면서 안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박사조 잡고 돌아설 듯 하다가 자, 슛슛 슛! 자, 고고 자, 순간적으로 박주영 들어가는 박호에게 그야말로 센스 넘치는 패스. 자, 너무 좋은 패스였는데 여기서 자 가마 감독이 잘 이끌고 자, 있습니다. 자, 세딩가 자, 세딩가! 헌칭! 잘 맞습니다. 나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자, 감아서 골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하지만 네. 김영광 선수는 예측하고 사이드로 펀칭을 정말 잘했습니다. 잘 감고 또 멋진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김영광. 슛이 아주 많은 팀은 아닙니다만은 슛! 펀칭! 슈퍼 세이브! 김영광! 아, 자, 지금도 아우 좋은 크로스에 좋은 슈팅까지 득점 장면과 다름없거든요. 네. 이거를 김영광 선수가 아우 정말 네. 기가 막히게 막아냈어요. 무릴로 시즌 두 번째 골을 만들 수 최우준 앞쪽으로 제르소! 제르소! 자 제르소 다시 한번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르소 자 가운데로 투입 위협적인 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더욱더 위협적인 그런 모습 하고 하고 슛! 아, 김영광이 선발! 아, 김영광 선수 아, 다시 볼까요? 예. 방향을 뭐 완벽하게 읽었습니다.